아, 이제 이번 주에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월드컵 멤버 출신 우리 또 형이니까 그 당시 남아공 월드컵 2010년도 그때의 멤버들은 어떻게 됐었나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형이가 그런 걸 한번 짚어주면서, 이때 이 선수는 뭐 이런 특징 때문에 뽑혔고 뭐잘 활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1차전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렇더라고. 1차전, 최종 예선 1차전에는 없었어요. 야, 1, 2차전에 없었죠. 1차전은 없었지. 예. 북한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 상하이에서 첫 번째 경기가 열렸었고, 결과는 이제 1대1 무승부였는데, 이때 저또 기성용,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대표팀을 이끌어갈 미래로 통했던 기성용 선수의 데뷔골에 힘입어 북한과 어쨌든 좀 힘겹게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때 멤버들 한번 짚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적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는 뭐 김동진 선수, 뭐 김진규 선수, 그리고 뭐 기성용, 김남일, 김두현 선수까지 있으면서, 근데 중원에. 서동현 선수가 그러면 눈에 띄네요. 교체로 들어갔지? 예. 네, 근데 아마 서동현 선수 하면 다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서동현 선수를 얘기하는 게 이따가도 나올 건데, 서동현 선수랑 이천수 선수 되게 여러 명을 발탁을 해서 시험을 하면서 대회를 치르지 않았었나? 당시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네, 허정무 감독님이 그랬었죠. 그 2차전도 보시게 되면은 2차전 아랍에미리트랑 홈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신영록, 정성훈, 뭐 조원희, 김영범 그러네. 새로운 선수를 계속 발탁하면서 리그 예선전을 치렀다는 거를 볼수 있어요. 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1차전에는 뭐 부상 등의 이유로 불참을 했고, 이제 2차전 때 게임을 뛰었는데, 특히 박지성 선수가 이제 주장, 처음으로 허정무호의 주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치른 첫 게임이더라고. 그렇죠. 그 전에는 김남일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다가 2차전으로 들어오면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주장한 장을 차고, 그 이후부터 쭉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까지 까지. 예, 계속 주장한 장을 차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은 대표팀에서 뽑아가겠는데? 불려가겠는데?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을 시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허정무 감독님이 그때는 K리그에서 조금만 잘한다고 폼이 좋으면은 일단 데려가서 체크하고.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도 내가 조금만 하다 보면은 갈수 있겠는데 생각이 이때 가장 컸을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좀 팬들한테 좀 많이 잊혀졌지만, 뭐 유병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영록 아까 언급했었고, 그다음에 황재원 이런 선수들, 그렇죠. 정성훈, 뭐 정성훈, 서동원, 서동현 서동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계속 부름을 받고 테스트를, 뭐 감독 선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한 거지. 그때는 그 테스트가 많았었지만, 지금 벤투호를 봤을 때는 조금 달라. 조금 달라요. 야, 이만 뭐, 한두 명씩은 계속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는데, 꾸준하게 뽑히는 멤버들이 꾸준하게 간다는 느낌이 받는 게, 이게 뭐, 허정무 감독과 벤투 감독이랑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감독 성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뭐 장단점은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벤투 감독은 이제 본인이 계속 중용하던 선수들을 위주로 베스트 11도 꾸리고 선수단 전체를 좀 꾸리는 반면에, 허정무 감독은 좀 다양하게 뽑았다. 하지만 이제 벤투 감독도 지난 소집 때부터 뭐 이기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선수, 강상우라든지. 강상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좀 시험을 해보고, 이번에 또 소집했고 조규성도 이번에 첫 번째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던 자리에는 또 새로운 얼굴을 발탁함으로써 좀 기회를 주는 그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최종에서 1, 2차전 이후에 아마 대표팀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때 보면은 박지성, 이영표 선수의 역할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큰 역할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빠 같은 역할, 엄마 같은 역할 자책을 떠나가지고 그냥 기둥 같은 역할. 네. 누가 아빠의 역할을 갖고 누가 엄마의 역할을 뭐 나눈 거보다 그냥 기둥 같은 역할을 두 선수가 해줬던, 아마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럼 처음에 형이 딱 파주에 갔을 때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한테 막 90도 인사 딱 처음 한 거야? 인사를 했나? 신기해서 이거를 악수해줬던 것 같은데? 이 전에는 보긴 봤었잖아.
화면으로 봤죠. 아, 만난 적 없었어? 만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러네. 또 사실 리그에서 같이 또 생활했던 한 리그에서 뛰었던 적이 없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박지성 그때 와 저희가 이때 맨유 했을 때잖아요. 그치. 지성이 형이 진짜 EPL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던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를 딱 만났을 때 느낌은 떨려서 인사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성이 먼저 와서 악수해 준 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영표 형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성이 형은 좀 조용한 스타일. 팀에서도 뭐 재밌는 끼는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되게 조용하고 그냥 막 한두 명 이렇게 그룹끼리 뭉쳤을 때만 그런 분위기였고 영표 형은 좀 대외적으로 좀 활발한 스타일,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좀 분위기를 올려주는 스타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도 재밌었고 수비진은 어땠어요? 정수 형도 이때 이 이후에 들어왔는데 정수 형, 태희 형, 뭐 그 중간에 용희 형 있고 저 있고 저랑 저 한 살 밑에 민수 있고 거기도 뭐 신고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갖고 이게 많은 팀의 베테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게임을 못 뛰더라도 그리고 게임을 들어갔을 때 이 어린 선수가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준 게 이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었어요. 특히 남일이 형. 남일이 형, 지성이 형, 영표 형이 지금 남일이 형이 주상을 하다가 지성이 형한테 넘겨줬는데도 남일이 형은 계속 주장다운 본모습, 그러니까 좀 많은 역할을 좀 보여줬죠. 네, 뒤에서 묵묵하게.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 최종 예선 멤버들이랑 지금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2010년 최종 예선전 멤버를 보고 지금 2021년 최종 예선전을 멤버를 보면은 저는 너무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좋지. 예,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갖는 느낌이 있는데 2010년도 최종 예선전을 보면 이렇게 되면은 박지성, 이영표의 자리가 엄청 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벤투호를 보면은 손흥민, 뭐 황의조. 황희찬. 예를 들어 유로파로만 따지면 사실 지금도 그렇죠, 많아. 뭐 이재성. 이재성. 뭐 남태희도 지금 중동에 잘하고 있고 뭐 황인범 잘하고 있지. 그리고 또 특히 수비수. 수비에. 수비에 뭐 김민재, 김영건. 유로파 수비수가 또 있네 지금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최종 예선 명단보다는 지금 2021년 최종 예선 명단이 벤토가 훨씬 더 느낌상은 제가 갖는 느낌은 더 강해 보인다. 라는 걸 좀 마음 쪽이 좀 갖게 되네요 이거는. 그 좀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경험 면에서도 뭐 전혀 뭐 박지성 이영표란 존재가 있었지만 지금 멤버들도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유럽파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난 월드컵에서도 활약했던 선수들도 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막상막하지 않을까. 그렇죠. 최종예선 남아공 최종예선 때는 원톱에 뭐 조재진 그리고 2차전에 이근호 선수가 섰는데 지금은 뭐 부동이잖아요. 부동의 자리잖아요. 황의조. 네, 황의 선수. 이렇게만 비교해놔도 이때 폼은 뭐 재진영이나 근호도 좋았지만은 계속 보여주는 폼과 그리고 지금 리그 그 자체가 차이가 나는 그치. 거기 때문에 이때는 황의조 그때 근호 재진영 그리고 지금의 황의조를 뭐 보자면은 저는 황의조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그치. 어? 손박대전. 그렇죠. 이게 지금 누가 더 잘하고 더 높은 레벨의 선수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뭐였어 그때는 박지성 선수가 진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하늘 같은 메뉴였으니까. 네, 진짜 퀄리티 높은 진짜 최고의 선수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더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두 선수 모두 이 당시 손흥민의 현재와 박재성의 2009년 3월 이때는 뭐 거의 두 선수 모두 전성기 피크를 찍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 이게 뭐 진짜 말해 뭐해. 그런 상황이고 뭐 중원도 뭐 사실 뭐 이재성 이동경이 또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비 골키퍼 하나같이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수비는 어떻게 봐? 이제 2009년 하반기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그때는 첫 1차전에 김진규, 강민수가 서고 2차전에 곽태희, 조용현이 섰는데 지금은 김민재 그리고 김영권.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아, 그래.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백업들의 무게감은 백업들의 김영훈과 무게감은 박지수. 아유 지수가 훨씬 잘하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아 저는 지금 벤투 멤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근데 이게 지금 1차전에서 1차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보니까는 본선에 들어간 선수는 또이 선수가 또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남아공 때는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본선까지 같이 동행한 선수들은 거의 뭐 절반 이하지. 네, 절반 이하가 된것 같은데 지금 벤투호도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절반은 아니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더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좀 캐리그 아니 대한민국 팬분들한테 좀더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최종 예선 말미쯤에 우리가 월드컵에 가는 게 거의 유력시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본선 멤버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